안녕하세요. 면세금 컴파일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라이더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세 가지 전염병 예방 행동 수칙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입문했을 때를 보면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소모임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동호회를 만나게 되고 안양천 합수구, 현천 합수구, 그리고 반지, 당시에 이제 반민이었죠. 이제 이런 데에 다 이제 3, 4, 5에 모여가지고 라이딩을 갈 준비를 했었는데요. 당시 퇴근하고 7시나 8시쯤 이제 그런 안악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말 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여봤자 4명밖에 못 모이고,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2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 루나텍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이제 구독자 라이딩도 많이 하고, 이제 원래는 저희 루나틱이 이제 매월 구독자 라이딩을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만나고 소통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사이클링 매거진 카페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무기한 연장되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랑폰도 같은 데서도 만나고 이제 영상도 찍어드리고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뭐 얼마 전에 삼척까지 다 날라갔으니까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경기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작년 5월에 우리 남산에서 만났던 분들, 그때 구독자 라이딩 한 게 정말 이제는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그냥 추억 속에 남아있네요. 하지만 빨리 이 어려움도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 오늘은 조금이라도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우리 라이더들이 노력했으면 하는 전염병 예방 행동 수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마스크를 써주세요. 지금 유행하는 전염병은 주로 침방울, 그러니까 이 비말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띄우면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라이더들 솔직히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팩라이딩 할 때 2m 이상 거리두기 계속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앞에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 뒷사람은 진짜 그 침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정말 많은 마스크를 써보고 어떤 마스크를 추천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선 전염병 예방에 가장 유리하다는 KF94 마스크. 솔직히 근데 이거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거 쓰시다가 다 내리시잖아요. 걷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많이 막히는 이제 KF94 마스크인데, 이거를 쓰고 라이딩을 하자니 솔직히 이거 다 내리고, 그리고 마스크는 내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마스크는 바로 비말 마스크. 이게 그 숨 쉰다고 입에 달라붙지도 않고 안에 필터가 비말이다 보니까 KF보다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쉬기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라이딩 할 때도 정말 무슨 MCT 나가가지고 막 극도로 타는 거 아닌 이상 충분히 라이딩하면서 쓸만해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숨이 막히니까. 이게 숨 막힌다고 하는데 어차피 라이딩은 숨 막혀요. 어차피 막히는 건데 조금 더 막히는 것 뿐이지 충분히 참을만하다고 봅니다. 비말 정도면. 그리고 솔직히 그 첫 마스크나 버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비말 차단 안 되는 거. 이게 비말 차단이 안 되면 사실 뭐 쓰나 마나 물론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전염병 예방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강원도나 이제 다른 데 투어 가셔가지고 혼자 개인 라이딩 하실 때 자외선 차단이나 안 그러면 벌레가 들어오는 거 막는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선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마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마스크들은 왜 여기 이렇게 로고 박혀 있고 그런 마스크들. 이 마스크가 처음에 되게 얇고 딱 썼을 때 이제 비말 마스크에 비해서 숨도 되게 잘 쉬시는 편이라서 이거 좋다 하고 이제 라이딩 때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 마스크 끝까지 쓰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딱 지나면 바로 이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이게 세부리형이 아니다 보니까 숨쉴 때마다 입 안으로 이게 그 마스크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무슨 이제 비말 차단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는 호흡까지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비말 차단이 아니라 뭐 호흡 차단? 뭐 이런 거예요. 아,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탈 마스크가 이게 처음에는 숨도 되게 잘 쉬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비말이 튀는 건 막아줄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세부령이 아니다 보니까 숨 쉬다가 보면 이게 다 달라붙고요. 이게 생각보다 안에 물이 되게 잘 맺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라이딩을 해도 안에는 막 흥건하게 다 땀에 젖어 있고 그럼 숨은 더 안 쉬어지고 결국엔 다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도 라이딩용으로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다? 비말 차단용 세부리형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세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상 18시 이전은 4인,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2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한에서
2인에서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한강 같은 데 나와보면 퇴근 후에 이제 막 5명, 10명씩 모여가지고 라이딩 준비한다고 막 모여 계셔가지고, 이제 자전거 관련 커뮤니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진들 가끔 올라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팩라이딩 좋아하고 이제 다 같이 라이딩하면 재밌는 거 아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조금씩은 양보해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라이딩을 하던지 같이 모여서 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은 지금 참자고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프면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요즘 퍼지고 있는 전염병은 두통이 이제 옛날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기침이나 고열, 이제 콧물 등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딱 보면 누가 보면 이제 감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괜찮겠지하고 모임에 나가면 이 모임 인원이 나간 이 4명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빵, 거리, 편의점, 식당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열이 안 난다고 괜찮아 하고 나가지 마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라이딩 안 나간다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냥 오늘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모임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임장이 그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라이더가 지켰으면 하는 이제 전염병 예방수칙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다 같이 예방수칙들을 지켜가지고 빠르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